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망한다. 그렇죠? 딸분 그럴 리가 있나? 망한 건 아니고 조금 어려워지겠지. 이제 매일 경제 신문이 오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온라인에 여기 이제 가만 보니까 지긋지긋한 박스피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죠 강세장이 지속되는 미국 정시로 주식 인민을 갑니다. 이러다 망한다. 사람도 돈도 모두 미국으로 대탈출. 제목도 어마어마하게 이런데 자극적이죠. 50억을 상속할 때 한국은 뭐 50억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지만 한국은 세금을 20억 내야 되고 많죠. 미국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아야 된다. 국적 포기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일면 톱 기사를 올려가지고 이제 오늘 이 이렇게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가장 많이 읽힌 기사입니다. 이러다가 한국 망한다. 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대탈출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요즘에는 이제 화가를 쓰지 않고 그냥 AI 함께 주문하니까 이 그림 그려놓은 모양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서학개미들 채찌피티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이름을 그려놓은 겁니다. 생생하게 여러분들 정말 잘 그렸죠? 채 g 피티에서 아마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 기자가 이제 주문을 잘 했겠죠. 이 플롬프트라 합니까? 이뭐다 달러를 싸들고 다 미국 시장 가겠다고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내용을 이제 한번 보니까 사람도 돈도 한국을 떠났는데 특히 이제 자산가들이 좀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죠. 정신은 여러 분 말씀을 드렸고 이 투자이민이 2위 5 EB1은 뭐 아주 예외적인 그런 인재들한테 주는 것이고, 한국의 삼성전자나 이런 데 있던 엔지니어들이 미국을 갈 때는 EB2를 받죠. 그 EB3, 4 이렇게 해가지고 EB5가 있네요. 투자이민. 이게 2023년도에 365건, 2022년도에 171건보다 2배 늘어난 거죠. 자산가들이 대부분 투자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투자이민을 한데 뭐, 8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올해 6월 한 달간 투자 이민 비자를 발급한 건수가 105건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는 거죠. 2022년도에 171건, 2023년도에 365건, 2024년도에 6월 한 달간 105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네요. 세계 5위권,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한국,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거. 이게 오늘 이 통계는 처음이네요. 투자 이민을 많이 신청하네요. 자, 이 보시면은 자산성계 전문가인 조웅규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으로 큰 돈을 번 자산가들은 대부분 해외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싱가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미국도 많이 가고,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네요. 상속정여세가참 많네요. 50억을 물려주면은 20억 4천만 원을 가져가니까 돈을 이 정도로 이름하면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미국은 이제 공제액이 많으니까 1,361만 달러, 190억까지 여러분 세금을 안 매기는 겁니다. 한국에 뭐 50억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그냥. 50억 물려주면 20억을 빼앗기니까 20억이 어마어마한큰 돈이지 않습니까? 1, 2억 정도면 뭐 생각을 해보겠지만. <laughs> 자, 이런 기사를 이제 오늘 매경이 아주 톱 기사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가장 오늘 많이 읽었고, 사람들이. 예, 뭐상속세를낼 돈이 없는 거죠. 현금을 뭐 이렇게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산과에 대한 차별이 적고,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곳으로 이민을 가는 것을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다음 에 이제 아마 강남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매 아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외 유학을 시켜 놓더라도 현지에서 일을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유학생들은 마치고 나면 대부분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부모들이 그냥 아예 영주권을 받아서 해외 유학을 마친 다음에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끔, 여기 보시면은 단순 유학을 보내는 것보다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게 자녀들이 현지에서 일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추첨제인 미국의 취업비자는 예, 일자리 기반 스폰스가 있어야 되고 당첨되기 아주 어렵죠. 상대적으로 투자 이민 비자 HB5는 80만 달러 비용만 지불하면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한 아마 몇해 전에는 50만 달러였죠. 80만 달러로 올라갔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다 키운 사람들은 상속정여세 부담 때문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에게 한창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해외에서 공부하더라도 취업 때문에 대부분 다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상속정여세 부담, 그 다음에 자녀들의 현재 해외 취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의 앞날이 어둡다는 겁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 따라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교육과 취업 인민을 떠나는 자산가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거는 전망하는 거죠. 전망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한국 이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 말씀처럼 5년 터울로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5년 터울로. 그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뭐, 운도 좋고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많지만 평균적인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이제 세금을 낼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한국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근로자 두명 가운데 한 명이지 않습니까? 얼추 50%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국은 100명 가운데 97명이 소득세를 내거든요. 한국은 두명 가운데 한 명이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치적 저항이 굉장히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조금씩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세금을 더 거둘려면 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과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산가들이나 아니면 은 대기업 같은 데 이런 봉급을 받는 사람들한테. 그 전번에 삼성전자에서 직장 여러분들 이동하는 엔지니어들 가운데 우수한 사람들이겠죠. 미국의 엔비디아나 그런 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연봉을 뭐한 20만 불이 2억 이상 정도 받으면 세금이 절반 정도 나가니까 그냥 미국을 가겠다는 거죠. 표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점점 손을 대기가 힘드니까 이게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훨씬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죠. 한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다른 성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캐나다는 17.6%, 100명 가운데 17명 정도가 면세자인 겁니다. 한국은 거의 50% 육박하는 거죠. 일본이 15.1% 조세 형평이란 문제에서 보게 되면 조금 조금씩 그래 도 돈을 내야 되는 거죠. 호주는 14.9%, 영국은 2.9%. 그 시간이 가면 더 많이 내라고 할 겁니다. 납세자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근로소득 면세자들은 올리려고 하면 이 그게 바로 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 자산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앞으로 조세 준조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성장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거. 그여러 보시면 뭐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뭐 이거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힘든 거죠. 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게 뭐 아주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은 2001년에 2005년에 5%, 2006년에 2010년에 4% 2011년에 2015년에 3.3%, 2016년에 2020년 2%, 이렇게 내려가죠. 김세직 교수의 5년마다 1% 하락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내수와 관련해서는 저출산이 거의 고차가 된 거고, 생산성이 낮습니다, 한국이. 노동력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자본과 생산성인니 한국 경제는 특히 생산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애들이 나오면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나 뭐 망한다는 그런 표현은 좀 극격한 표현이고 매일 경제답지 않은 그런 표현인데 그래도 이런 그렇게 격한 표현을 쓰니까 가장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표현을 쓰니까. 한나라 미래는 뭐 예상이 참 가능합니다. 개인의 앞날은 예상하기가 참 어렵지만 통계학하고 똑같은, 같은 거죠. 한 나라의 미래라는 것은 그렇게 거의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